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정보를 모아 모아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정보통 김미진입니다. 정말 이 나들이하기 딱 좋은 이 계절, 이 체험할까 저 체험할까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가면 즐길 거리, 놀 거리, 먹거리 이 세 가지를 충족시켜주는 아주 특별한 축제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일석삼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축제, 지금 저 함께 가보시죠. 주 5일째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는데요. 그만큼 다양한 체험거리도 각양각색. 아이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문화축제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축제인가요? 우리 이천농촌 나들이 회원이 48명이거든요. 그런데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 100가지입니다. 100가지 웃음, 100가지 체험,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체험 축제를 준비를 열심히 해서 오늘서부터 내일 모레까지 합니다. 이천 체험문화축제는 민주화운동기념관과 농업테마공원 일원에서 3일 동안 진행되는데요. 올해로 5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하며 시민들에게 체험뿐 아니라 다양한 체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모두 만족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우렁이도 있고 송사리도 있고 굉장히 친환경적인데 어떻게 네. 참여하신 건가요?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농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여하면서 아이들에게 실제로 볼 수 없었던, 예전에는 너무 흔했지만 지금은 사라져가고 있는 곤충이라든지 생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100가지 체험, 100가지 웃음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31개 회원 농가에서 진행하는 60여 가지의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농가에서 운영하는 체험뿐 아니라 다양한 체험거리가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기 와서 뭐뭐 했어? 옷걸이도 만들고 그네도 타고 재밌었어요. 진짜요? 여기에서 좋은 체험들에서 좋아요. 60여 가지가 넘는 다양한 체험거리 중에서 원하는 것을 골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은 이곳 체험축제만의 매력일 텐데요.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다양한 체험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이제 이런 체험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른들, 저희들로 봤을 때는 어렸을 때 이런 체험들이 많이 좀 없어져가지고 어린이들이 그런 걸 못 느끼고 있는데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어린 아이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해서 좋은 추억이 됐으면 하는 그런 뭐 어른들의 마음이 많이 담아 있는 거죠. 더운 여름날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놀이 또한 이곳에서 빠질 수 없겠죠. 보니까 아니 되려 더 아이처럼 더 신나하시더라고요. 너무 더워가지고. 네. 이렇게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물총 싸움하고 이렇게 다양한 체험하잖아요.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날이 더운데 물총 하니까 좀 온도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래가지고 신나게 했어요. 이곳에서는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체험거리를 즐길 수 있는데요. 모처럼 동심으로 돌아가 체험을 즐깁니다. 보기만 해도 신나 보이지 않나요? 이 순간만큼은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특별한 체험으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곳 이천 체험 문화축제에서는요. 즐길거리, 볼거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맛있는 먹거리까지 제공을 해주니까 정말 일석삼조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축제인 것 같아요. 진짜 최고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 먹을 게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축제가 열리는 민주화기념공원은 지난해 개관했는데요. 이곳에서는 아주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 회사님, 이곳 전시실에서도 아주 특별한 체험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체험인가요? 저희가 이제 민주사람 체험 릴레이라고 해서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가족 간의 소통을 주제로 해갖고 온 가족이 이제 어울릴 수 있는 체험 네 가지를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나요? 이제 지하층에서 헌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직접 아이들에게 헌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신 민주화 역사에 대한 얘기는 2층에 가서 또 설명을 해주셔야지 미션이 완료되는 그런 체험입니다. 단순히 체험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 역사와 헌법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인데요. 저도 이날 헌법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었습니다.
교육과 놀이가 만나 좀 더 쉽게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짜라란! 민주는 사람이다. 도장 완성했습니다. 정말 오늘 이곳에서 대한민국 헌법이란 무엇인지부터 민주주의가 어떤 건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도장을 한 장 한 장 찍어가면서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재미있는 체험이 된 것 같은데요. 관람 위주의 프로그램이 아닌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는데요. 단순히 즐기는 체험에서 그치지 않고 체험을 통해 민주화 역사를 배워갑니다. 시에서 지원받는 것 이상 우리 농촌 그 나들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있는 회원들이 여러 가지 체험 프로를 작년하고 올하고 또 틀립니다. 많은 개발들을 하고 있고 많은 소비자들이 체험을 하러 왔을 때 만끽을 하고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가득한데요. 가족들과 함께 특별한 체험을 원한다면 농촌 나들이에서 확인해보는 건 어떨까요?